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버터 두 번째 티저 포토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남자 연예인 중 600만 좋아요 최단 기록을 세우며 소셜킹의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7일 새 디지털 싱글 버터 2차 티저 포토로 단체 포토와 멤버 개인별 포토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뷔의 2차 티저 포토는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19시간 만에 500만 좋아요를 기록한 데 이어 2일 하고도 19시간 만에 600만 좋아요를 달성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남자 연예인 개인으로는 가장 빠른 기록인데요. 기존 최단 기록은 3일이었습니다. 2차 티저 포토에서 비는 청량함과 몽환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선사하며 화보 장인다운 면모를 뽐내며 전 세계 셀럽들, 특히 모델, 사진작가, 배우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비의 조각같은 외모는 물론 모자, 스트랩의 장식도 액세서리처럼 활용한 감각적인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비가 마치 고가의 진주 목걸이를 입에 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스트랩이 달린 보터헷은 티저 포토가 공개된 후 전 세계 판매 사이트에서 품절을 부르며 남다른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개인 계정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SNS에서 각종 기록들을 경신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공식 인스타그램의 개인 게시물 중 비의 포토 중 좋아요 600만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4개째로 이는 멤버들 중 가장 많은 기록인데요. 비는 지난해 방탄소년단 싱글 다이너마이트 1차 티저 포토로 남자 연예인 최초 500만 좋아요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20일 현재 좋아요 658만을 넘어 방탄소년단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물 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 이 기세 들어오면 조만간 700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비의 포토는 멤버 중 최초로 300만 좋아요를 받았으며 페이스북에 공개된 생일 포토는 한국 남자 연예인 최초 100만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에 100만 좋아요 최초 기록도 비가 경신을 했습니다. 통계 분석 전문 유튜브 채널 레이걸 컴페이션이 선정한 1995년생 중 가장 성공한 인물로 선정된 바 있는 비가 SNS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가 막강한 브랜드 파워로 품절의 대명사 면모를 이어가며 또 하나의 품절 신화를 썼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모델로 활약 중인 휠라는 지난 18일 공식 SNS, 유튜브 및 웹사이트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여름 화보와 신상품을 소개했는데요. 비는 휠라와 방탄소년단이 함께한 여름 컬렉션 상품 중 뒷면 프린팅이 눈에 띄는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매치하여 무더위도 날려버릴 청량함을 자아냈습니다. 여기에 조각상을 빚어놓은 듯 수려한 비의 이목구비와 카메라를 응시하는 깊은 눈빛이 더해져 청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화보가 완성이 됐는데요.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벽을 짚는 등 비의 포토제닉한 화보들은 착용한 의류의 디테일 또한 돋보이게 하며 의류 모델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비가 닿으면 품절을 부른다고 하여 비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막강한 비의 영향력은 화보가 공개되자마자 이번에도 입증했는데요. 비가 착용한 티셔츠는 휠라 코리아 공식 웹사이트에서 출시되자마자 가장 높은 판매고를 자랑하며 단숨에 5월 19일자 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는데요. 더불어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여름 시즌 제품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다수의 사이즈가 이미 소진된 상태인데요. 또 해당 상품은 같은 날 휠라 재팬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판매 시작 후 해당 컬렉션 중 가장 먼저 품절을 기록하며 세테랜드 일본에서의 비의 폭발적인 브랜드 파워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의류, 액세서리, 패션 소품, 심지어는 도서에 이르기까지 비가 착용하거나 사용 및 광고하는 제품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포착될 때마다 순식간에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판매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비가 입으면 뭐든지 예뻐 보이는 마법, 설렘 유발하는 선배 오빠 같아, 현실에 없는 미남인데 현실 옷 입어서 기대하게 만들지 마, 일반 옷 입으면 천사인 거 감춰질 줄 알았어 등 뜨거운 반응들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드라마에서 보고 싶은 남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뷔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최애돌에서 진행된 드라마에서 보고 싶은 남돌은 이란 투표에서 총 93,059표 중 55,752표를 획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새 디지털 싱글 버터 발매 당일인 오늘 21일 멜론 스테이션에 전격 출연을 알렸습니다. 멜론은 지난 20일 빅히트 뮤직이 21일 멜론 스테이션 내에 빅히트 뮤직 전용 프로그램 빅히트 뮤직 레코드를 론칭하며 방탄소년단이 새 디지털 싱글 버터 컴백을 맞아 빅히트 뮤직 레코드의 첫 주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히트 뮤직 레코드는 빅히트 뮤직 소속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멜론 독점 오디오 콘텐츠, 뮤지션들이 직접 출연해 새로 발표하는 앨범 및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평소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 등을 공개하며 유저들의 음악 감상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첫 주자인 방탄소년단은 오는 21일 빅히트 뮤직 레코드를 통해 각 멤버들의 목소리로 전하는 버터 소개와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일상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 등을 갖고 유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전망입니다. 그동안 방탄소년단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부터 전 세계인들을 향한 진심어린 응원과 위로를 담은 곡들을 발표하며 명실공히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수상 후보에 오른 데 이어 단독 공연까지 펼치며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테제이리나님의 댓글입니다. 세계 95년생 중에서도 최고지만 한국인 중 유일하다니 김태형 보유국 뿌듯하고 왠지 울컥합니다. 진심 대한민국 널리 널리 알리는 울태형이야말로 애국자고 문화 대통령이며 김태형 보유국 대한민국이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티티님의 댓글입니다. 비보유국 대한민국 아미들 부럽습니다. 이곳 몽골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이제 버터를 발라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다음은 ABCDB님의 댓글입니다. 95년생 중 제일 유명인 방탄소년단 뷔 김태형 감사합니다. 팬으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드디어 내일 버터가 심장 조심합시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아카이브님의 댓글입니다. 몇 번을 보고 또 봐도 너무 멋있고 얼굴에 모든 아우라가 넘쳐 흐르네요. 천년에 한번 나올까 하는 얼굴 뷔 넌 완벽 그 자체야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뷔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